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2월 2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죠. 2월 말 금요 경마. 오늘 금요 경마 중에서 뭐 적중이 한 6개인가 나왔는데요. 1경기부터 짭짤한 중배당을 좀 적중을 하고 갔죠. 인기 대가리가 5번 로드 투 플레이, 인기 2위가 7번 라운드 할리, 5번, 7번. 뭐 2.8배까지인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대끼리만큼 완전히 싹다 꺾어버렸죠. 5노코 뚫린 거다 꺾었습니다.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12번마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하나짜리. 12 스페셜리스트를 아예 대가리로 놓고 7번, 12번, 12번, 7번. 복승식 13.3배. 거기에 8번마 스카이샷이 3복승으로 들어오면서 3복승 20.7배까지였고요. 부산 이경주의 첫 번째 승부, 3번마. 달러박스 대가리로 3번 테이아 정확하게 쌍승식까지 꽂아줬죠. 제일 적은 배당으로 왔어요. 3번, 6번 8.5배. 첫 번째 A급 승부 3대가리 놓고 들어왔고요. 다음 제주 3경주였습니다. 8번 명성스타는 대가리다. 4번마 추적자. 뭐 이거는 수요 프레시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마번이고요. 8번, 4번, 8.8배. 자, 그 다음에 부산 4경주에서 상한가 한방 지져먹었죠. 3번마 한강세이버에 9번마 사바하. 원래는 9번 사바하를 대가리로 놓을까라고 아예 대가리 놓고 깔까 하다가 현장 흐름에 따라서 3번 한강세이버를 놓고 했는데 뭐 역시나 3번, 9번. 이 9번 사바하라는 마필이 인기 6위였습니다. 인기 6위. 그래서 제가 메인승부로 갔는데 현장에서 우리 3번, 9번 완짱짜리가 대끼리로 빨렸죠. 야, 진짜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이 무자비하게 때리신 건지 뭐 다른 예상가들도 많이 이걸 때렸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10.0배짜리 아무튼 메인승부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때렸습니다. 자, 연타 메인승부였죠. 7경주 메인승부였는데요. 5번마 마하메루는 대가리고 자, 요거 대가리로 아나짜리 하나 찍어 먹자. 바로 10번마 닥터 오스카가 걸렸죠. 5번, 10번, 21.0배짜리. 복승식도 13.1배. 3복승. 9번 성실 시화가 붙어오면서 3복승도 24.4배였고요. 바로 뒤에 부산 8경주도 한 방이었죠. 4번 스타마타 대가리에 2번 호랑이 대끼리 완전히 꺾고 7번마 아델보스 7번 4번 4번 7번 4.7배까지 내려갔는데 한 방으로 때려 먹었고요. 뭐 쌍승식은 18.9배가 나왔어요. 요건 뒤집혔고 3복승식 14.2배까지 말아서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 경마, 뭐, 요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 갑니다. 토요 경마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과천이 2459-11. 2459-11. 제주는 1경주, 4경주. 승부처가 5경주, 9경주, 11경주고요. 제주는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주 당일날 좀 바쁘게 하지 마시고 하루 전에 오늘 요 영상 보시고 뭐 늦은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이체 해놓으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아침에 좀 많이 바쁩니다. 자,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이형 3세 안말 경주로 시작하는 과천 이경주입니다. 오늘도 승부처가 대부분 달러 박스인데 자, 요거 이경주는 오늘 찍어 먹기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생이가 다시 돌아왔죠. 8번마 단디, 뭐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뭐 괜찮았죠. 단디. 요번 경주 8번마 단디, 안장까지 문세영으로 앉으면서, 안장까지 문세영으로 앉으면서 강력하게, 더더욱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이거 왜안 나오나. 자, 8번마 단디요. 대가리입니다. 직전 경주 왈가닥이란 마필한테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용근이에서 세영이로 바뀌었다. 조금 더 안장이 단단해졌습니다. 8번마 단디. 요즘 26조 안양마방 분위기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괜찮고 안양조 교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번마 단디 페더럴리스트 자마 대가리 약한 상대 만났고 뭐 대가리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마 단디를 대가리로 놓고 일단이 2번마 파이널 질주가 눈에 띄죠. 2역기수로 바꿔놨고 11번 게이트에서 안쪽 2번 게이트로 들어갔고 뭐 주행심사 받고 바닥 한번 치고 올라왔습니다. 3착으로 걸음이 좀 늘고 있고요. 경기 전개도 뭐 선취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단디 붙여가지고 2번마 파이널 질주입니다. 파이널 질주. 자, 요거 한 방은 기본적으로 꼭 가져가셔야 되겠고. 자, 나머지 한 마리입니다. 나머지 한 마리. 오늘 서울 과천 이경주에 자, 나머지 한 마리를 찾아야 되겠는데 8번마 단디에 2번마 파이널 질주. 거기에 한 마리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 딱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단디를 놓고 자, 2번 파이널 질주하고 요거 아나짜리하고 두 방. 뭐 주력 방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조철이 좀 보고 어떤 게 메리트가 더 있나 좀 따져보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입급 승부입니다. 첫 번째 입급. 자, 과천 이경주입니다. 8번마 단디, 8번마 단디, 요 놈을 놓고 야물딱지게 때리고 바치기. 요거 뭐두 방이면 정리가 될것 같으니까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 과천 사경주입니다. 과천 사경주. 자, 혼합 4군 1200 별정의 이형 3세 안말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부터 달러 박스가 들어가는데요. 7번마 마이티 룩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대가리 쳤죠. 부산에서 대상 경주 때문에 혜선이가 올라와가지고 혜선이가 올라와가지고 데뷔 2전만인가요? 마이트룩?
2전 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부담 중량은 뭐 조금밖에 안 올라갔습니다만은. 자, 김혜성 기수. 제가 기록을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한번 일부러 올려놔 드렸었는데, 자, 우승 기록이 1분 16초 0이에요. 다섯 줄어입니다. 12%. 자, 이 1200m 경주 거리인데, 외산마들 중에서 이 정도 못 뛰는 애들이 있겠느냐? 1200m. 거기에 직전 경주에는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7번 마이티로. 김혜선이가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쫓아오다가 갖다 꽂았는데. 자, 이번에 직전에 1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7번으로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직전에 1번이었죠. 결론은 그겁니다. 저는 7번 마이티룩을 뒤로 돌리는 승부기 때문에, 7번 마이티룩 말고, 다른 놈 하나, 달러박스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요거 7번만 마이티로 충분히 부러질 수 있다. 너무 믿지 마라. 마이티로. 제가 지금 불안한 인기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4경주 달러박스. 7번 마이티룩을 뒤로 돌리고, 7번 마이티룩을 뒤로 돌리고, 자, 조철의 주특기죠. 아나짜리에 달러박스 한 방. 시원하게 한방또 때릴 테니까, 요게 주력으로 좀한방 들어와야 상한가가 딱 때려지는데, 받치기로 들어오면은 좀 아쉽죠. 주력으로 갖다 때려놔야 여러분들께 자랑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하는데, 요번 4경주는 주력으로 한번 쏘길 바라고요.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올려놨듯이 다섯 줄에 1분 16초 플랫은 별거 아니다. 요놈 깰놈이 분명히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은 이제 오늘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5경주, 9경주, 11경주죠. 메인 승부 3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과천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야, 요거, 제가 그 사전 인기도를 보고, 너는 딱 걸렸다. 너는 딱 걸렸다. 지금 제가 요 위에 오경주는 직전 경주에 전개 꼬였던 놈 하나를 노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이 사전 인기도를 보고는 요거 딱 걸렸다. 요거 딱 걸렸다. 오늘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라 그랬죠.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배당, 사전 인기도 배당판 한번 보십시오. 헷갈리죠? 뭐, 어떤 게 인기일입니까, 이거? 자, 11번마 은혜라는 마필이 근소하게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은혜. 제가 볼 때는 믿을 만한 대가리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선행 마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뭐 3번 마탱자, 4번 용비서울, 5번 금화 파이어리, 그다음에 뭐 7번 스프링워터, 12번 굿카범. 어떤 놈이 선행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2번만 은혜도 빨라요. 12번만 은혜도 빠른데. 앞에 말들이 이렇게 드글드글 있는데 얘가 11번이 편하게 선행을 나가겠냐 이거지.
제가 볼때 11번이 선행을 못 나갑니다. 그러면 11번이 선행을 못 나가면 다른 놈들 이러고 뛸때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데, 자, 모래를 안 맞고 도는 전개하고 외곽 선행 마필들 자리 싸움에 밀려가지고 이 외곽을 갖다 빙빙빙빙 돌아가는 이런 전개로는 능력을 담보할 수 없는, 뭐, 센 놈들은 이렇게 뛰고도 들어오죠. 11번 은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11번 은혜를 이길 놈, 11번 은혜를 이길 놈.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요거 상한깜방 또 시원하게 가야 되겠죠. 자, 11번 은혜는 뒤로 돌려놓고 앞에서 지글지글 끓고 나오는 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달러박스 두 놈이 눈에 딱 띄어갖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요 놈을 갈지 요 놈을 갈지, 아니면 좀 이따 이 방송 끝나고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여기 놀 놈은 거의 지금 마음이 굳혀졌어요. 대가리 놀 놈은. 요놈을 힌트를 좀 드리자고, 직전 경주에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초반에 좀 받치면서, 경주 전개가 좀 꼬였던, 경주 전개가 꼬였던 한 놈, 분명히 기본 능력 이 정도 편성에서는 쌍승시까지 들어올 수 있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요놈을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번 쏠 테니까요. 오경주 오늘 예측권 20장 주력으로 한방좀 때려 보자고요. 오경주, 자, 메인 한방 인기 대가리 11번마 은혜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저는 분명히 부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혜 뒤로 돌려놓고 조철과 함께 한배 타시고 오경규 현장 예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인 구경규죠, 구경규. 자, 여덟 마리가 단촐하게 뛰는 구경규입니다. 자, 혼합 3군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아, 이것도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왔다가 이빨 갖다 조졌던 5번마 별나라 질주. 안 팔렸죠? 안 팔렸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신영철 기수도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이즈가. 773승짜리 우리 대한민국 경마의 또한 획을 그은 기수 중에 한 명인데, 자, 이번에 5번마 별나라 질주가 인기 대가리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 인기 8위에서 때리고 들어와가지고 385배가 나왔어요. 베스트럭키하고 같이 배당을 터뜨렸죠. 디스 챌린지 부러지고, 화이트킴 부러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요거 디스 챌린지. 여기서 부러지고, 지난주에 조철이 달러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로 완장으로 갖다 지진 경주가 바로 5번 디스 챌린지를 놓고 때렸던 경주입니다. 바로 요 경주에서 이 5번마 디스 챌린지가 전개가 좀 꼬이고 어리버리하게 타갖고 바로 그 다음 경주 제가 역상보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놓고 성공을 했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이 5번마 별나라 질주가 저는 좀 의심이 돼 보인다. 직전 경주에 별나라 질주, 딴 놈들이 앞에서
다 서줬든, 딴 놈들이 앞에서 서줬든, 약간의 어부지리성 그런 경주 전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구경주가요, 8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8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의외로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구경주입니다. 자, 제가 요, 이게 인기 대가리 팔리잖아요. 신영철이. 얘가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요. 조철이 노리는 역상보까지, 역상승까지 자신있게 놓고 때릴. 아마 조철이 생각할 때 요놈이 선행으로 쏘고 나가가지고 한 바퀴 딱 잡아돌리고 완벽하게 상승시까지 여러분들께 때려드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이건 뭐한 50배, 100배 이런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인기 대가리 팔리는 별나라 질주를 제가 좀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고놈이 부러질 수도 있는 경주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별나라 질주 신영철 기수가 과연 연투를 때리겠느냐. 직전 경주 380배를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조철의 노림수 마필을 놓고 공략하는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네, 2등급의 1800 별정 B형이고요. 레이팅 80점입니다. 자, 요거 마지막 경주도 걸렸죠? 네, 오늘 부산 경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조철이 불안하다 그런 대가리 마필은 많이 꺾어졌죠.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그런 경주 전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는 게 바로 이 방송의 목적이죠. 뭐, 1, 2 주력에 1, 6, 3, 4. 이런, 마법을 얘기하는 방송들은 많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오로지 마법만 필요해. 너 내일 1경주 뭘로 할 거야? 이런 것만 원하시는 분은 조철 방송 보실 필요가 없죠. 저는 제가 노리는 승부처에 어떤 방식으로 이 전개를 보고 축을 놓고 가는 건지 아니면 축을 뒤로 돌리고 배당을 보는 건지 이것만 해도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경주가 적중을 했을 때. 그렇잖아요. 나는 1번을 이빨 대가리 보고 있는데 조철이는 1번이 불안하대. 근데 1번이 부러졌어. 조철이 방송을 보고 나는 1번을 축으로 봤는데 조철이 방송을 보고 1번을 나도 뒤로 돌리든지 부러뜨리든지 했어. 근데 결과 보니까 진짜 부러졌어. 그러면 조철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이 방송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어떤 방송이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보지. 야, 저 새끼는 무슨 마번을 꽁꽁 감춰가지고 뭐 돈독이 올랐나 마번 좀 까자 시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마 하면 안 돼요. 그 경마 그런 분들 못 답니다. 마번을 까는 방송들이 있고 저같이 승부처 예고하는 방송도 있고 그잖아요. 저는 수요일 날 같은 방송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공부하면서 예상 마번을 또다 그렇게 까는 방송이 있고 오늘은 그게 아니잖아요. 위에 적어놨듯이 레이스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조철이 이 경주에 몇 장을 때리려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야, 요거는 이 경주의 맥을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메모를 해 가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2등급 1800. 아, 1번 마 돌아온 뽀빠이가 눈에 딱 띕니다. 문세영이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길이 팔리는 거죠. 1번 게이트에 추입력 좋겠다. 문세영이 탔겠다. 부담은 3kg 올라갔습니다. 직전 경주 인기 9위에서 또 날라왔어요. 이렇게 팔릴 때는 못 와요. 인기 3위일 때 바닥치고. 자, 1번 마 돌아온 뽀빠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죠. 직전 경주에는 편성이 느리다 보니까, 편성이 느리다 보니까 승환이가 빨리 붙었습니다. 이게 원래 초반이 느린 놈 아닙니까? 만 스타트 타임이 뭐 14초 5, 6,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른 경주 나가면 그냥 바닥 추입이죠, 바닥 추입. 자, 문세영이가 탔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돌아온 뽀빠이라는 마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드름은 없는 마필입니다, 얘는. 얘는 소드름은 없는 마필이에요. 요번 이전 경주는 흐름이 엉캉 느려가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면서 갔던 그런 경주고, 요번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이 빨라요. 흐름이 빨라요. 얘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자, 5번 한강의 기상 빠르죠. 바로 옆에 빅스고도 바로 옆에 붙어서 빠르죠. 8번마 스프링킹 빠르죠. 외곽에 11번 발베니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빠른 마필들의 페이스를 얘가 얼만큼 페이스 조절을 하고 따라갈 건가. 물론 뭐 경주 거리가 1800이지만 저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이 1번마 돌아온 뽀빠이는 이 배당의 메리트도 없잖아요. 인기 1위로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뭐 그다지 세게 안 봅니다, 이거. 여기서 뭐 여러분들께 꺾자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세게는 안 본다. 흐름이 좀 빨라서 따라붙기가 좀 깝깝할 것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인. 자, 여기서 상한간방 시원하게 또 때려야죠. 상한간방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중에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6번마 빅스고, 우창고 마방의 멀로 기수. 자, 이 빅스고의, 마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빅스고. 이선호 마주님이라 그랬죠. 자, 이 이선호 마주님이 누구냐? 조철의 오랜 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예전에 대통령배 우승을 했던 가야산성의 마주님입니다. 가야산성. 예전에 가야산성. 우리 올드 팬분들은 다 아시죠? 가야산성의 마주님이 바로 이선호 마주님입니다. 가끔가다 말 한두 마리 하는데, 그래도 쇠복이 좀 있으신 마주님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 이선호 마주님의 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아드님이 저하고 지금은 뭐 그렇게 만나고 뭐하고 하진 않지만은 가끔 이제 톡으로 안부 전화하고 안부 인사하고 자기 집말 나올 때 저한테 의견 좀 구하고 뭐 배팅도 좀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어리죠. 저보다는 많이 어려요. 지금 한 40대 초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20대 초반부터 제가 알았으니까. 옛날에는 VIP실 5층, 우리 신관 5층, 거기서 맨날 앉아서 같이 노트북 켜놓고 배팅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아무튼
자, 이 이선호 마주님의 6번마 믹스고가 요번 경주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안 팔려요. 제가 마지막 메인 승부 예상을 하기 전에 한번 이 아드님한테 확인을 한번 했어요.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마필의 상태 좀 물어봤고, 조교 상태 좀 물어봤고, 승부 의지가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형님, 아직까지도 그 모르세요, 저희 아버님. 저희 아버님은 무조건 가야 돼요. 말값도, 말도 사야 되고, 말값도 줘야 되고, 관리비 줘야 되고, 혹시 상태가 안 좋으면 제가 형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다. 자, 제가 여기까지 통화했습니다. 이거 소스예요? 아니죠? 그러면 남들한테 들었다. 카더라 통신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제 귀로 제가 직접 들어요. 마주가 됐든, 기수가 됐든, 조교사가 됐든, 이 관계자가 세 명이 제일 관계자 아니에요. 그죠? 어느 한 팀이라도 저는 제 귀로 직접 듣습니다. 제주도 마찬가지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 어느 다른 뭐 조교 보는 예상가한테, 야, 이거 조교 몇 번이 어떠냐. 근데 내가 조교 열심히 본 것처럼 잔대가리 굴려서 크, A라는 마필이 조교가 이빠이라고 이지랄하는 애들 가끔 있죠. 그런 애들이 욕을 먹는 거죠. 아, 우리 같은 경우는 안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언제 조교장 가서 열심히 가서 본다 그랬습니까? 조교 열심히 보죠. 동영상으로 열심히 본다고요. 검빛 동영상이 더잘돼 있습니다. 또 리플레이도 해서 볼수 있고. 물론 조교장 가서 발굽 소리 들으면서 생생하게 조교장 고생하면서 가는 우리 동료들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열심히 보는 친구들인데. 그거는 그 친구들 스타일이고, 나는 또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대신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요번 경주에 승부의 포인트는, 그래서 5, 6번마 빅스고. 자,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덜 팔리죠, 지금? 그죠? 덜 팔립니다. 그래서 11경주가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11경주. 제가 이쪽에다 켜놓고 헛짓을 했네. 자, 5번마 한강의 기상이 대가리 팔리고, 1번마 돌아온 뽀빠이가 대끼리가 팔리지만, 조철이 째리고 있는 놈은 6번마 빅스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까지 모두 마치고요. 자, 이제 오늘 제주 경마는 제가 딱두 개를 골랐습니다. 1경주와 4경주. 제주는 첫 번째 경주부터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주 1경주, 4경주 두 개인데요. 네, 제주 승부를 제가 좀 늦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1경주에 좀 먹고 가야 되겠어요. 대가리도 있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2번마 광해전차입니다. 2번마 광해전차. 이게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쳐야죠. 2번마 광해전차입니다. 이게 휴양 갔다 왔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주행 재검 잘 봤고,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김준호 기수가, 뭐 깔끔하게 들어왔죠. 서두르지 않고 선취입 전개하면서 2번마 광해전차 깔끔하게 들어와 줬는데,
이번 경기 역시도 또다시 2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부담 중량도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0.5kg가 덜어냈습니다. 자, 2번마 광해전차. 직전 경주는 레이팅이 30점까지였고요. 자, 요번에는 레이팅이 35점까지다. 레이팅 5점 플러스 됐네요. 레이팅 5점 플러스인데, 이 정도는 뭐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요. 자, 2번마 광해전차는 대가리인데, 자, 얘를 놓고 막 후차권이 닐일이 만보죠. 네가 갈래, 내가 갈래, 내가 가니, 네가 가니. 그죠? 자, 이 중에서 얘네들이 왜 팔리는 겁니까? 하는 애들. 팔려도 안 보고 가도 안 되는 마필들 싹 갖다 잡아 꺾고. 불안한 인기마 꺾고. 자, 2번마 광해전차를 놓고 요거는 간단하게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예측권 10장. 뭐 깔끔하게 찍어 먹기 한방쏠 테니까. 제주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큰 배당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이기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는 4경주죠, 4경주. 어때, 제가 제주는 두 개만 하려고. 어제 제주 경마를 하나 좀더 했었죠, 제가 승부처로. 요거 메인 승부 하나를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가. 자, 바로 4경주 레이팅 80점까지인데요. 이게 지금 그, 이 4번마 불빛 최강입니다. 이거 그냥 지명도로 팔리는 것 같아요, 지명도. 불빛 최강. 상대도 만만하고. 얘가 직전 경주에도 인기 2위로 팔렸는데, 바닥에서 힘을 못 써요. 그요 전경주도 삼다열풍의 불빛 최강, 우리 한방 때려 먹었죠. 근데, 이빠이였어요, 이빠이. 진짜 추입 타임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그 나머지는 맨 삼착 좌창권에서 경마 팬들 돈을 많이 퍼죽이는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자, 4번마 불빛 최강. 직전 대비 2.5kg 올라갔는데, 경주거리도 동거리 1110m고요. 얘를 돌립니다. 얘가 근소하게나마 아마 그죠? 4번마 불빛 최강이 대가리 팔리는데, 남들 얘 놓고 많이 사라 그러십시오. 얘 놓고 많이 사라 그러고. 우리 대가리는요, 앞에서 움직일 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을 겁니다. 앞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사인을 좀 드리고. 이 4번만 불빛 최강은요, 올라와도 그만, 못 올라와도 그만입니다. 늦추입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끝날 두 놈. 비록 경주거리는 중거리 1110m지만, 요번에 앞선에서 끝날 수 있는 전개이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가 오늘 하나밖에 없는 메인 승부죠? 제주 4경주.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조철의 트레이드마크죠?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멋진 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메인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조철도 현장에서까지 면밀하게 살펴봐가지고, 주력 한 방으로 좀 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2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 모두 했고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 주십시오.
뭐 계좌는 위에 신한 계좌도 있고 새마을 계좌도 있고 여러분들이 편리한 걸로 아무거나 갖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자한테 다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입금하는 순간. 근데 많이 밀려 있으면 입금 확인이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좀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운영자를.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 4, 5, 9, 11. 그다음에 제주는 1경주, 4경주.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